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수많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면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11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전기 픽업트럭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이 트럭의 유리가 방탄유리라며 차창에 쇠구슬을 던졌는데요. 손에서 떠난 쇠구슬은 테슬라의 방탄유리를 와장창 깨부쉈고 머스크의 자존심에도 상당한 흠집이 났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30일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마침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5에서 첫 출고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이버트럭에 쏠린 전 세계의 관심에 비해 초기 고객 인도 물량이 턱없이 적어 출고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22일 테슬라는 첫 출고식에서 단 10대의 사이버트럭만을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라고 테슬라 제품 디자인 관리자인 하비에르 베르드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집계에 따르면 $100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이버트럭 사전 예약은 2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10대라는 첫 출고 물량은 황당할 정도로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날 출고량이 10대밖에 안 되는 이유는 사이버트럭 차체에 쓰인 스테인리스 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에 자동차 업계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을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텐이라고 표현하는 소재로 견고하고 부식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에도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4년 전 사이버트럭을 처음 공개할 때 총알로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며 큰 해머로 차체를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 강은 일반적인 소재보다 무겁고 강도가 높아 차량에 적용하려면 생산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트럭 첫 출고가 몇 년씩 지연됐고 출고식 날짜까지 정해진 현재도 양산 방법을 완전히 개발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초경량 합금을 개발했지만 방탄이 가능할 정도의 두께로 만들려면 여전히 성형과 조립에 어려움이 존재하죠. 11월 초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가 캘리포니아 행사에서 사이버트럭 시제품을 선보였을 때 조악한 디테일이 사진으로 퍼지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에선 자동차 접합부에 커다란 틈새가 여기저기 벌어져 있고 트렁크 부분엔 반듯하게 정렬되지 않고 단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8월 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모서리가 대부분 직선이고 밝은 금속으로 이뤄진 사이버트럭의 특성상 이러한 차이는 눈에 잘 띈다며 차량의 오차를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은 사이버트럭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고 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사이버트럭은 이미 테슬라에게 생산 악몽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출고식 하루 전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가격 역시 문제입니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 첫 공개 당시 진입 가격을 $39,900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었죠. 그러다가 2021년 말 테슬라 홈페이지에선 사이버트럭의 가격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식 출시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이버트럭 사전 예약자들은 이 신차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 전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몇 년간 재료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초기에 제시했던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SNS에 공개된 영상에서 오프로드 테스트 중인 사이버트럭이 굴곡이 있는 언덕을 오를 때 위태롭게 헛바퀴만 도는 등 매우 애먹는 모습이 포착됐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테슬라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여론몰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설 걸로 예상되는데 그중에서도 전기 픽업트럭 시장의 경쟁이 가장 셀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경쟁사 혹은 경쟁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이버트럭이 출시되기 전에 여론전을 통해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머스크 자신도 지난 10월 실적 발표 당시 우리는 사이버트럭으로 스스로 무덤을 팠다며 자주 섞인 말을 했던 만큼 사이버트럭이 테슬라의 향후 행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